최근 해외 직구가 간편해지면서 저렴한 루페를 골라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해외 직구한 저렴한 루페와 JTL 루페가 무슨 차이인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가형 루페와 JTL 루페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저가형 루페에는 대부분 플라스틱 렌즈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플라스틱 렌즈는 가벼우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렌즈는 이미지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긁힘에 민감하며 오랜 시간 사용하면 표면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루페는 해부학적 구조나 병변을 정확히 관찰해야 하므로 높은 확대율과 해상도를 가진 광학 렌즈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석영을 원료로 하는 렌즈가 적합합니다. 유리는 광학 특성이 우수하여 광학계의 이상을 최소화하고 높은 확대율과 해상도를 가진 렌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 렌즈는 열팽창 개수가 작아 변형이 적으며 내구성이 뛰어나므로 오랜 사용에도 변형이 거의 없어 안정성이 높습니다. JTL 루페는 석영을 원료로 한 유리 렌즈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왜곡을 줄이고 투명도를 높이는 6중 멀티코팅 특수 가공 과정을 거쳐 제작하고 있습니다. 취미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플라스틱 렌즈를 사용한 저가형 루페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의료진분들은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안정적인 고품질의 의료용 루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